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커피머신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머신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커피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맛있는 커피를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커피를 경험하고 커피 기계나 기구들을 샀다라고 여기 위에 링크 들어가시면 더치커피 리뷰했을 때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구입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제가 현대카드 M포인트가 남아돌게 되면서 M포인트 몰에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입을 하니까 제품이 엄청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처음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로 뽑은 커피는 어떤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플래닛 제품이라는 곳이고 여기에선 홈카페, 홈카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나름 저렴해요. 할인해가지고 한 15만원, 16만원 그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품부터 봐야겠죠?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가장 먼저 열면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 처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엄청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꺼내면 이쪽 전면에 부속품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나름 거대합니다. 가정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박스를 제거를 해주면 짜잔!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전면 보시게 되면 엄청 이쁘게 생겼죠. 약간 그 증기 기관차의 모양 같은 그 클래식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제품 특징이 여기 보시면 우유 스팀기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유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표서 라떼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쪽 위쪽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뭔가 떨어지지 말라고 지지대 같은 게 있죠. 이 제품을 켜놓게 되면 여기 위에가 이제 따뜻해지는데 이렇게 컵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항상 따뜻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증정해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즐겨 먹었을 때 에스프레소 컵을 따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딱 알맞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게 되면 여기 앞에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머신의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켜게 되면 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위치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 이 연기 같은 거 있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 우유 스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 스팀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우유 스팀 모드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제 추출이 이루어지는 에스프레소 추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이게 전원 버튼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타코미터로 보셔도 되지만 여기에 보시면 상태를 알 수 있는 LED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용 가능한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유 스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우유 스팀 동작은 여기 있는 다이얼로그로 이런 식으로 이 파워를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여기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추출 후에 찌꺼기들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가 일단은 되게 편하겠죠. 이어서 뒤쪽을 보시게 되면 물통 물통에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2리터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 열리는 것 자체가 물통이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그래서 물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닫아 놓으면 먼지도 안 들어가고 넣기도 쉽고 괜찮죠. 보니까 여기 바닥에도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이걸 스티커를 떼야 안정적으로 여기에다가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터가 있는데 이게 투샷용이랑 원샷용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취향에 따라서 원샷, 투샷 골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가 요렇게 있고 이 뒤쪽 보시면 템퍼가 있는데 이 템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템퍼를 구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엄청 묵직하죠. 그래서 묵직한 템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찮은 템퍼 하나 구입해 놓으면 여러모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압력
압력이 보통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려고 하면 압력이 9바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15바를 지원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사용해보도록 할까요? 사용하기에 앞서가지고 아까 전에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를 먼저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청소를 간단하게 하면서 이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한번 쭉 많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을 일단 한 통 정도 다 넣고 전원을 켜줍니다. 여기 이렇게 LED 들어왔죠? 잘 보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타코미터가 조금씩 움직여요. 네, 지금 40도를 넘어갔네요. 네, 일단 모양이 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컵을 이렇게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 80도가 넘어갔습니다. 뭔가 여기에 아날로그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진짜 약간 고급진 에스프레소 머신 같아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커피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초록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용 방법도 엄청 편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세척부터 좀 해야 되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한 다음에 일단 물을 좀 한 두 번 정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에스프레소 버튼을 딱 누르면 네,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자, 그러면 이어서 스팀. 네, 스팀도 청소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팀 청소는 이 위에 있는 스팀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스팀을 사용할 거다 라는 이제 모드로 이제 바뀌게 돼서 온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스팀 모드를 사용할 때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을 오래 사용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보니까 이때 이제 청소를 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뜨거우니까 잡는 거를 행주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걸로 잘 잡아서 이 스팀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팀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찌꺼기가 이제 안 나올 때까지 그냥 온전한 스팀만 이제 나올 때까지 그렇게 돌려주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스팀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청소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고 스팀을 사용한 가능한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원두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절반은 에스프레소용으로 갈아달라고 하고 절반은 생두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에스프레소용으로 갈은 걸로 이제 먹다가 나중에는 직접 갈아 먹으려고 이렇게 제가 쓰는 거는 칼리타 원두 분쇄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갈아 먹으려고 이렇게 반반 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는 실제로 이제 갈아서 먹는 싱싱하게 먹는 그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씩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나랑 라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맛이 다른 그런 일회용 커피 아니면 일리 캡슐 머신 이걸로 먹었을 때보다 뭔가 그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진한 풍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나름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괜히 카페 가서 시켜 먹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숙달이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맛 네 그것을 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플랜지 제품의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좀 생기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 제가 이 머신을 잘 못 다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